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는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충미를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30여 년 됐는데도 진술충미 참 어렵습니다. 진술충미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진술충미가 있는 경우, 특히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순서대로 하면 축진미술로 이렇게 보면 축진미술. 자, 사주에서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렇게 진술충미, 진술축미가 이게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참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진술충미 대운이 들어올 때 누구든지 겪죠. 진술충미 안 겪는 사람이면서 모든 사람은 축대운이든 진대운이든 미대운이든 술대운이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가, 네 가지 상황이 일어난 것,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창업. 창업. 두 번째는 재물. 중요하죠, 재물이죠. 재물, 언제 재물의 흐름 자체. 재물, 부동산, 문서에 관계된, 부동산 문서에 관련된 부분. 문서 변경, 변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연애. 바람이죠. 연애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바람 피우는 거. 네 번째는 뭐냐? 질병이죠. 진술충미에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사항들로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어떻게 진술충미를 갖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좋은가? 자연의 순환이겠죠. 자연의 순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 쉽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축자의 기분이죠. 겨울이죠. 겨울. 한겨울인데 얘가 축단에 바로 봄으로 가죠. 봄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로 보면 1월 5일에서 2월 5일 사이, 보통 이 즈음을 이야기합니다. 양력입니다. 1월 5일에서 2월 5일.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즈음. 진은 봄인데 바로 진 다음에 사, 연우 입학안입니다. 4월 5일에서 5월 5일 사이, 보편적으로 이걸 진월이라고 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변하는 시기. 미는 7월 5일에서 8월 5일 사이에서 이 다음 한여름에서 이제 입추 가을로 가는 시기. 술은 10월 5일에서 11월 5일 사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면 계절의 순환 변화를 일어나는 게, 진술충미는 계절의 변화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A와 B가 있는데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 진술충미다 이 말이에요. 진술충미. 자오비유 인신사이가 여기 섞어 있습니다. 자오비유 인신사이가 섞어 있고 얘가 진술충미가 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거죠. 중앙이죠. 중앙. 토다 오행상 토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중앙. 뭘 보자 그러냐면 자연의 순환을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연의 순환. 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환을 보자.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 계절이 어떤 환절기. 환절기인데 풀이 할 때는 정한기로 보자 이 말이에요. 정한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즈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즈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즈음, 전환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환, 뭔가 변해야 할 상황이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야 할 상황,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
자연은 어차피 밀어내서 반드시 변화를 준다는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환점, 전환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얘들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머물러 있거나 계절의 변화를 맞이한다는 걸, 후퇴하든지 아니면 전진을 해야 하는데 일단 이 중간쯤에 끼어있는 것이 끼어있는 애들이 얘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전환인데, 얘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다음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진술충에 있는 사람들은, 대운에서 이 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뭐냐, 창업을 할 때 너무 전환기에 있다.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으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다음 계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알아. 그러면 뭐냐, 뭔가 내가 이 시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 대운에서 뭔가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다른 인신사의 좌우면은 상관이 없는데 니들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 함부로 하면 이때는 망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술충미 대운에 들어올 때 그 대운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아이템이나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망한다. 계절에, 그 다음 계절에 영향을 보고, 아, 이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심어야겠구나. 이걸 보고 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 전환기 하면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미 여기서는 순환이 되고 변화가 있는 거, 환절기니까 잘못하면 골골골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면, 해석을 한다면요. 그래서 진술충미에 있는 사람들은 창업할 때 무턱대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아무거나 하게 된다면 노력 대비 재물이 별로, 물질이 쌓여지질 않는다. 창업해놓고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인신사의 좌우면은 상관이 없다.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